요셉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속상하고 화가 나고 참기도 힘들고 마음이 무척 괴롭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억울한 걸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요셉의 삶을 통해 생각해보며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첫째 아들로 그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요셉을 형들이 시기 질투하여 미디안 상인들에게 17살의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팔려온 요셉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서 죄수로 살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와 죄수로 살았던 13년의 세월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요? 왕자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쉬울 것 하나 없이 살다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까지 갔으니 그의 마음은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형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떠나지 않고 요셉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요셉이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 힘든 만큼 하나님께 기도드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에 가는 곳마다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모든 관리를 다 맡게 됩니다. 그때 흉년으로 모든 나라에 곡식이 떨어져 마침내 10명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요셉을 팔아 노예와 죄수로 살게 한 장본인 그 형들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하게 그의 형인 시몬을 인질로 잡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고 난 뒤 그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사랑하기에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구해온 양식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고 요셉은 마침내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그 아우를 처음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나옵니다. 그 후에 12명의 형제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요셉은 라헬이 낳은 친동생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음식을 5배나 더 많이 줍니다. 요셉은 22년 전 도단 사건을 생각하며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태도를 알아보고자 은잔을 가지고 형들을 시험합니다. 베냐민에게 은잔을 훔쳐갔다는 도둑 누명을 씌워 베냐민을 잡아놓으려 하자 유다가 자신을 대신 주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며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한 형들의 모습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형들이 총리가 요셉인 줄 알면 두려워할까봐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려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도 불안해하는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하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몇 번씩이나 더 말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야곱이 죽고 난 후에도 형들이 걱정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요셉을 노예로 판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요셉의 모습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화목, 진정한 사랑을 보게 되는데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원수인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힘든 시간을 인내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하심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듯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적인 세계를 이끌어가기에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좌절과 절망하지 않고 눈앞에 원수가 한 일보다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그러면 이 힘든 시간도 인내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노예와 제수로 1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니 하나님의 때에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우리는 단순하게 요셉 한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요셉만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흉년 때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미리 계획해 놓으셨던 일이었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에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합니다.